이후부터 도시와 가까우면서 산도 많고 물도 풍부하다 알려진 경기도 안성. 매주 호젓한 금광호수를 따라 자신들만의 아지트로 향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야, 내려라. 가만히야, 내려라. 우와, 대장이 있고 폈다. 와, 데이지 가라. 와, 데이지 다 폈다. 일주일 새 이렇게 폈어. 머리 식히러 오는 거죠. 일주일 내 일하고 피곤하니까 여기 와서 이틀 쉬고 5일 일하고. 꽃길 따라 들어서면 보이는 아기자기한 농장. 5년 전 꽃을 좋아하는 아내는 이곳에 작은 터를 구해 주말 농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까지 두 사람이 고심하며 세운 거라는데요. 회색하니까 너무 창고 같아가지고 제가 빨간 거 했는데 사람들이 왜 빨간 거 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네, 아니, 그... 감각이 조금 와이프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면 그게 충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인가요? 그럼? 일종의 모습이죠. 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컨테이너 농막. 부부에게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됐네. 우리 집 없어도 여기 살면 돼요. 이 생활 다 했어요. 창고인 줄 알았는데 안방이 있네요. 그렇죠. 여름에 그래도 여기 들어왔으면 시원해요. 컨테이너라도. 소박하지만 소중한 곳입니다. 남편도 아내 따라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화단을 예쁘게 꾸미라는 지시를 내려서 재활용품도 잘 활용하면 멋진 자재가 됩니다. 부처님 머리 닮았다는 불도. 네. 5월에 피는데 이쁘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 그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야, 이쁘다. 응? 내가 하면 잘하지. 이 돌보다 확실히 벽돌이 훨씬 이쁘네. 이쪽에 여기 하나 더 넣자. 벽돌. 알았어. 농장에선 무조건 아내가 대장. 중공 오케이. 부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성껏 마무리. 아, 그게 좌명인가요? 마당에 돌 하나까지 부부의 손길이 스며있는 농장. 매주 정성을 들인 결과 세상에 하나뿐인 아지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직접 가꾸었기에 더 뜻깊은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고양이들 아이고 배고팠지. 얘는 깡패 쟤는 너부리. 아이고 저만 기다려요. 못 되고 밥 달라고. 농장 주변에는 부부를 만나기 위해 주말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인데 저만 나타나면 이제 1분 사이로 나타나가지고 밥 먹고 또 수도가 가서 물 먹고. 사람보다 동물 좋아해요. 왜요? 이 동물은 배신도 안 하고 착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래 손님이 많이 온다니까요. 어머 이 그냥 앉아있네.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처 산에서 먹을 거리를 찾아 가끔 고라니도 찾아오는데요. 한번 먹어볼까? 아이고, 안 먹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새끼 고라니. 텃밭에 몰래 들어왔다 들켰는데요. 부끄러운지 금세 산으로 돌아갑니다.
가면 산 있으니까 일로 가면은 엄마 만날 수 있어요. 글로 가는 게 나아요. 다행이다. 엄마 만나야지. 아유 불쌍해라. 야생 동물들이 눈독 들일 만큼 먹음직한 작물이 자라나는 텃밭. 농약 하나 쓰지 않고 천연 퇴비로 건강하게 재배했습니다. 뭐 해먹고 이런 게 재밌죠. 해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 재미도 있고. 그때그때 직접 기른 농작물로 만드는 음식들. 식사를 하는 때가 가장 보람차다는데요. 오늘은 상추와 깻잎을 넣어 도토리묵 무침을 할 예정. 이게 매실. 저희 밭에 매실 난 걸로 만든 거라서 설탕보다 훌라요. 탱글탱글한 묵과 갓 따서 신선한 채소.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음식을 익힐 때는 초간단 화덕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우리 소나무 전지한 거 말려서 뗄감으로 쓰고 먹거리는 밭에서 가져오니까 그냥 자연에서 얻은 대로. 따로 캠핑을 가지 않아도 나들이 기분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수고로 그윽하게 소나무 향이 배인 닭갈비. 집이나 식당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맛입니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이제. 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어이구. 아, 맛있겠다. 응? 먹어보자. 이야, 맛있겠다. 맛있지? 응. 닭갈비 집 차려야 되겠다. 닭갈비 집 차리자, 그래. 화덕에 해가지고. 비빔국수 해 먹거나. 부추전. 아, 부추전 해 먹으면. 동동주 한 잔 딱 해가지고 먹으면. 거기 개구리 소리까지 딱 들리면. 왔다. 좋다.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도시 농부들. 그 재미를 알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계란도 먹고. 닭만 키우면 완벽하다. 닭을 키울까? 닭장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행복이 커가는 주말 농장입니다.